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지어진 지 45년이 된 고가도로는 지난 2006년이죠.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오는 2017년까지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대문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이 계획에 반발하고 있죠.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시 중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라디오 민원실에서는 최창식 중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또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으로부터 꼼꼼히 짚어보는 라디오 민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최창식 중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중구, 간단하게 소개라 그럴까. 자랑을 좀 해 주시죠. 네. 중구는 620년 된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네. 큰 현대가 오르져가지고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특히, 이 명동 동대문 시장, 고궁 남대문시장, 우리 서울의 5대 관광 명소가 중구에 예. 다 집중되어 있고요. 예. 외국 관광객의 73%가 중구를 다녀가는 그야말로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중구청장으로서 책임감이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즐거움에 예. 그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맡겨주신 4년 동안 그동안 갈고 닦은 도시에 대한 경험, 전문 지식, 제 예. 열정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최창식 구청장 정직하게 일 많이 했구나 예. 하는 구청장으로 기억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고 도시 전문가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글쎄요. 제가 뭐 서울시에서 구급부터 행정부시장까지 예. 일을 하면서 강남, 서초, 강동에 대한 신도시 개발도 하고 예. 또 지하철 1, 2, 3, 4, 아, 5, 6, 7, 8, 9호선을 계획하고 공사를 하고 예. 또 디자인 플라자,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등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다양한 경험과 그러한 브랜드를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 민원실 오늘은 최창식 중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중구청 관련해서 민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만은 올 한 해 어떻게 중구를 이끌어 나갈지 운영 방향 뭐 이미 정해 놓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구청장 4년의 목표고요. 예. 활력이 넘치는 우리 미래 도시 중구로 재창조해 보자.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중구는 가장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예. 또 낙후되기 짝이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일지로 3, 3, 4, 5가라든지 대계로 등 9시가지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명동처럼 활력이 있는 24시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보자. 예. 또 새로운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주거, 문화, 상업 등 다목적, 융합적 도시, 컴팩트한 도시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주요 도시건설의 시책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분들을 대해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예. 꼭 맞춤형 복지
그분이 꼭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복지, 예, 이런 것도 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서 중구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도시다 라는 네. 브랜드를 갖춰볼까 합니다. 서울에서 사실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중구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구였는데요. 요즘 그 주민들 연령 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고령자가 많습니까? 서울 25개 구에서 예. 노인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고령화 된 도시입니다. 예. 예. 최근에 그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 인사회를 열었다던데 주민 인사회가 어떤 행사인가요? 네. 연초에 이제 주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구정 계획도 말씀드리고 예. 또 민의를 수렴하는 이런 기회인데 예. 정전에는 그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예.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그래서 이번에는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한번 축제 분위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각 동별로 너무 다양한 이런 주제를 설정해서 예.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인사회도 만들고 축제도 만들고 또 오는 분도 즐기고 예. 그래서 아주 특색 있는 화합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구 뭐 산적한 현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찬반 논란이 큰 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이 있겠죠? 네. 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에 네. 이 길은 44년 동안 우리 만리제길, 만리동이나 아현동 등 서부 지역하고 해운동, 명동 등 남대문시장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도로가 노후됐을 때 이걸 무작정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스스로 네. 그 대체도로 설계를 12억 이상 들여서 다 시설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폐쇄하고 공원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걱정이 큰 걱정거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서울시 입장은 보행 친화적인 도시 또 도시 재생 사업의 상징물로서 또 관광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클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그런 보행 친화적인 사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서울광장, 청계천 등 많이 했는데 이건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접근성도 나쁘고 고가도로에서 조망 가치도 별로 없고 예. 하는 측면에서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은 예. 적어도 뒷골목을 막아도 대체도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데 예. 이 큰 도로를 막으면서 대체도로를 기왕 설계까지 해놨는데 이걸 먼저 시행하고 했으면 예.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주변 상인들이 그런 고가도로 그 사업에 반발을 하자 서울시가 네. 남대문 시장 일대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요. 예. 발표하기 전에 뭐 이런 것도 논의하고 예. 서로 했었더라면 좀 낫을 텐데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이 다 와 닿질 않는 거고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예. 새로운 내용이. 예. 그래서 이게 설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서울 고가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철거됐던 그 약수 고가차도 그 주변 일대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 주변에는 이제 철거 전부터 약수동 사거리 일대 주민들 상인들 건축지로 이루어진 그 약수 사거리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예. 그 이분들과 함께 작년 연말에는 간판을 싹 고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투자 유치 방안이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뭐 카페가 새로 9개가 들어오고 예. 무슨 프랜차이즈 맥주집 등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네. 결과겠네요. 네. 앞으로 뭐 이 지역이 새로운 지역 경제 중심이 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앞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중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광인데 명동 또 동대문 그야말로 관광 특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관광 사업과 관련한 계획도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겠죠? 네. 예, 기존에 우리 중구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 관광지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예. 유저상품을 판매하거나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 업무라고 해서 집중을 했고요. 예. 호텔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 공급을 했어요. 아. 2011년도 제가 왔을 때 26개던 호텔이 지금은 47개입니다. 아. 그래도 계속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계속 짓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확충하면서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관광의 내용을 보면은 예. 쇼핑 관광이 줄어옵니다. 예.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다행히 우리 중구에는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관광 명소로 만들고 예.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 구성도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 그렇죠. 늘어나가지고 예.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셨는데 예. 이제 중국 관광객으로 대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를 근본으로 한 볼거리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해 교황님께서 왔다 가신 서천문공원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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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이 역사공원으로 착공을 해서 예. 2018년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예.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에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3075번이 주셨는데 예. 서울 디자인센터는 멋은 있지만 예. 중구 주변 지역의 정체성과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오래된 유적이 소외받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서울시행정 부시장 시절에 계획하고 착공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예. 매우 고민을 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예. 기존에 있는 체육관의 반절 정도는 역사문화공원으로 복구를 하고 선박도 예. 복원하고 예. 반절 정도는 디자인 플라자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외형적인 거에 대한 비판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새로운 창조는 항상 옆에 모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기 때문에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거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디자인 플라자의 운영을 예. 더 활성화시키면서 아마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중구가 앞서 뭐 역사 문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도 중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구 어딘가요? 인현동 표석은 지금 명보국장 앞에 있는데 예. 실제 명보국장 뒤쪽 세원산과 사이 예. 일지교회 주변입니다. 예.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16세 전후에 이제 아산의 외갓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예. 거기서 21살 때 이제 결혼을 하신 다음에 32살까지 무과급제할 때까지 서울에서 또 생활을 하시고 예. 또 훈련은 봉사로서 두 번을 근무하시면서 32살 때까지 여기에서 사셨던 예. 이런 집터, 삼각터가 중구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사문화에 색을 입히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중구에는 이렇게 역사문화 자원이 많이 있는데요. 예. 역사문화 자원 따로 도시 따로입니다. 예. 가장 그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우리 광희문 서울 성곽 주변에 보면 가장 낙후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역사 문화 자원의 그 가치를 도시에도 채색을 시켜서 확산시키자. 예. 하는, 근데 골목별로, 지역별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좀 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거리나 분위기를 조성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보자. 예. 새로운 색깔을 입혀보자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 관광 패키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우리 중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찾는 관광객 73%가 다녀가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뺏을 수 있으면은 예. 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면서 예.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예. 하는 뜻에서 지난 3년 동안 집중을 해서 작년에 의료건강 특구로 전국에서 최초로 예. 시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숙박업,
또 여행업, 의료업이 업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예. 다양한 그 패키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중부 듭니다. 내에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백병원이 이제 오래됐고요. 예. 저 국립의료원. 예. 그리고 그 조그마한 이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행은 꼭 기숙형 의료 서비스도 있지만은 예. 이런 짧은 서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인근에 또 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1병원이 지금 많은 의료건강 대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앞서 명동 동대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거리에 보면은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는 그 위조 상품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 제가 와서 보니까 참 불명예스러운 짝퉁의 이 천국이랄까요? 네. 이런 남대문 시장, 병동 또 동대문 시장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짝퉁을 팔아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전담 단속반을 특별 사법 경찰관을 편성했거든요. 네. 이게 참 힘들었어요. 네. 새벽에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 이제 집중을 했는데 작년까지 거의 외형적으로 판매하는 매대는 거의 없앴습니다. 네. 없애고 이제는 음성적으로 파는 거를 집중 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금년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근절이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앞서 그 낙후 지역 말씀하시면서 을지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을지로 도심 재창조 사업도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을지로 삼육과 정도는 50년 동안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건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그 산업, 조명 가구 거리 또는 타일 도기 또 무슨 공구 뭐 이런 거리가 특색 있는 이런 거리를 좀 더 특색 특화시키자. 예. 그래서 깔끔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개선해서 이 지역이 특화된 거리로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 예.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축 그 대수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예. 또 거리에 대한 환경 인프라도 오히려 개선해주고 예. 하는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이걸 활성화 명동처럼 활력 있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예. 그, 이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1, 2, 2, 3번이신데, 무조건적인 개발, 공원화보다 주차난, 교통난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을지로 지역의 주차난 심각하진 않습니까? 예. 을지로 뭐, 아무래도 도심이니까 주차 공간이 적은데요. 예. 저는 이 도심같이 지하철역 밀도가 높은 데가 없습니다. 예. 우리 중구는 강남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지하철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역시 도심지역은 일단 대중교통 중심으로 예. 풀어나가야 되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필요한 주차 수요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예. 역시 도심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요. 도심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창고로 만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예. 도심의 가게 거리에서는 전시 위주로 가고 예. 물건을 사고 팔고 집으로 배달하는 건 택배 위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도심 환경도 개선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차를 가져올 필요 없는 이런 업태와 경영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라디오 민원실 최창식 중구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중구가 노령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어린이집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네. 중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셨다고요? 뭐 4년 전 구청장 되면서 집중을 했어요. 네.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교육 측면이나 여성복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때 집중을 한 것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상을 주자. 네. 자, 그래서 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려면 개방적이어야 된다. 어린이집을 개방적으로 운영을 해서 신뢰를 높이자. 네. 그래서 엄마들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어디가 잘하는 어린이집을 뽑아서 예. 그 어린이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화끈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쇄적인 데서 일어나는 이런 거는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예.
전번에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에 즉시 저희들은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전 어린이집 민간 포함해서 가정까지 CCTV를 다 놓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 전국 최초로 접근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경찰과 함께 처음 저 어린이집의 65개소에 대해서 네. 그 CCTV 영상 자료 등을 다 보니까 한 건도 이런 징후나 네. 의심이 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총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는데 끝으로 뭐 중구 전 주민들 또 우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죠. 네. 참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상인 여러분, 건물주인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은 네. 이런 어려운 우리 중구의 꿈, 중구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식 중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봄은 유난히 결혼식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마 벌써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첩장을 받을 때는 내용을 무심코 보게 되지만 쓸 때는 격식을 갖추어 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첩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첩장을 쓸 때는 인사말을 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써야 합니다. 간혹 봉투에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인 혼주의 이름을 쓰면서 인사말에는 결혼 당사자를 가리키는 저희 두 사람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이 혼주일 때는 인사말에 여기 두 사람과 같이 쓰고 결혼을 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저희 두 사람과 같이 쓰는 것이 바른 예절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공익국어원 이아림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의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꾸리꾸리하네요. 비가 오고 있죠? 네, 지금 눈인지 빈지 잘 모르겠는데, 눈이 섞여서 너무 싫어요. 네. 벌써 3월인데, 네. 왜 이렇게 눈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시간은 정말 빨라요. 네, 시간도 참 빨리 가고. 아무튼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참, 좀 나들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 이정수 씨는. 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약간 불만둥이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덜투덜.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김선희 원장, 또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사연 하나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남고나 여고에 다니는 학생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실제 성적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입시업체가 2014학년도 17만 7,391명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성별에 따른 1등급 학생의 비율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남녀공학이 1위, 2위는 남고, 의외로 여고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녀공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이유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반대되는 결과죠. 저는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는 공학을 두고 일지망에 남고를 쓰셔가지고 남고를 다녔는데 여학생들만 나타나면 맨날 눈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꿈꾸던 남녀공학에 갔으면 여학생과 알콩달콩 공부하면서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아저씨의 원빈을 꿈꾸는 남자,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원빈을 꿈꾸시면 다시 태어나시죠. 제가 원빈을 꿈꾸는지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공학 뭐 말씀을 쭉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저 남녀공학 나오셨어요? 아니면 남고 여고 이렇게 나오셨나요? 저는 이제 쭉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녀가지고 남녀공학에 네. 대한 로망스가 되게 컸어요. 예. 우리 저 김선희 원장. 저는 여중 나오고 남녀공학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남녀공학 대학을 나왔죠. 예. 남녀공학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남녀공학 예. 이렇게. 예. 고등학교도 재밌었겠네요. 그럼. 뭐 즐거웠죠. 추억이 많았죠. 예. 네, 추억이 많았고. 그래서 전 여자 중학교 다녔을 때 그때 추억, 그때도 또 여중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즐겁게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남녀가 오면서 되게 참 좋다라는 기억, 그래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다니면서도 즐거운 추억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같이 남녀가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있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짝사랑하는 오빠 그 학생이 있었죠. 아니요, 동갑이었어요. 제가 짝사랑을 많이 했었죠. 아, 진짜? 그 사람, 예. 편지 예. 한 번 정도 몰래 편지 줬던 기억도 나고요. 아, 이름 안 적어서? 아니, 이름 적었죠. 아, 이름 적어가지고. 직접 적고. 반응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 이름 되게 재밌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아니,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예, 너무 어른이, 다 어른이 돼서. 딱 마주치고,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아, 눈빛으로 서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아. 예, 네, 근데 뭐 아내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아예 그러니까 이제 등 상태에서 눈이 만난 거니까. 예. 네. 아직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초반부터 그러네요. 네.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따님이 좀 있으시죠? 예. 몇 학년이에요? 예, 고3. 고3. 예. 지금 여고입니까? 아니면 남고? 아니, 남녀공학이에요. 네, 옆에서 보기 쉽게 어떤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남녀공학을 즐겁게 다녔고. 예. 네, 저희 딸은 즐겁게 다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딸아이의 그 친구들, 그러니까 네. 남자인 친구들과도 저도 잘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뭐 친하게 지내고, 학교에서 네. 만나면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저거 되게 중요해. 주변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친구 애들을 잘 이렇게 모니터링 해줘야, 네. 아, 내가 널 알고 있어, 조심해,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씨도 딸을 나중에 네. 남녀공학으로 진학을 저 절대 안 되죠. 저는 무조건 여자 학교만 보낼 겁니다. 초등학교도 여자 학교만 절대 남자애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러면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결혼이요? 네. 에이, 결혼은 다 때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남녀공학을 다니면서 제가 네. 느낀 게 오히려 남자와 여자 간에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예. 좋은 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남녀공학을 다니면서 예. 네, 물론 이제 이성을 보고 어떤 설렘이라든지 뭐 짝사랑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즐거운 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남녀공학을 더 추천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 남자 동창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그렇죠. 뭐 서로, 예, 뭐 지금 뭐 동창회랑 나가서 뭐 지금까지 서로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예. 그때 그
그 10대 청소년기 그 추억, 예. 그건 정말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예, 평생에 정말 한 번뿐인 시기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 이성을 이제 인간으로 바라보고 협력할 수 있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또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예. 저는 추천이에요. 앞서 그 장원석 아나운서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보통, 남자 고등학교나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남녀 공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성적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남녀 공학이 1위고 그다음에 남고 그다음 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네. 신경 쓰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그 인류를 발전시킨 힘이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아, 이 친구가 잘 보이고 싶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성적이 좋은 게 아닌가. 그래요? 네. 우리 김성희 원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글쎄요. 이게 뭐 이게 뭐 남녀공학이 왜 성적이 뭐 1위고 뭐 남고는 2위고 이거에 대한 뭐 정확한 뭐 분석 기법이나 데이터 과정 이런 거를 제가 뭐 지금 잘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팩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팩트 가져오라고 팩트를. 그래프를. 근데 저는 글쎄요. 이게 뭐 글쎄 이게 맞고 형태에 따라서 네. 성적이 무슨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거나 네. 뭐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선입견 편견이 아닐까. 네. 그렇다면은 남녀공학이 한참 성장기에 있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녀공학을 다니면 깔끔해져요. 네. 좀 깔끔해지고 이렇게 자세 하나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녀공학은 안 나왔지만 네. 저희 남고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퇴근해갖고 이제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정면에 여고가 있었거든요. 예. 여고 애들 창문에서 절 봐요. 그러면은 정수씨를 본 걸까요? 아, 그럼요. 저는 아, 미남이니까. 혼자 다니셨어요? 아, 주변에 친구가 없었나 보네요. 저 오래전부터 친구는 없었는데,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날 보겠죠. 네. 이제 계단 내려오면, 그 시선 같은 게 의식해가지고, 가방이라도 좀 더 똑바로 메고, 내가 되게 바른 학생이다. 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 의식해서, 뭐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김선희 원장은 뭐, 남녀공학을 다녔으니까. 네. 어땠습니까? 아, 뭐, 지금, 뭐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인데, 뭐, 물론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제 남녀공학을 다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이성교제를, 예. 하지 않을까,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정말 뭐 성적도 떨어지고 나쁘게 되지 않을까, 너무 깊이 사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염려를 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저도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제 딸아이 친구들 보면 실제로 이제 학교 안에서 커플들이 꽤 되고, 예. 네, 커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교제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찬성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뭐 사귀어라 권장하고 찬성은 아니지만 하지만 가로막지는 않아요. 예. 좀 애매한가요? 근데 그게 진짜 그냥 제 자세예요. 찬성, 적극 찬성은 네가 연애, 고등학교 때 남녀간의 그런 어떤 연애 뭐 이런 거를 적극 찬성하진 않지만 예. 그렇다라고 적극적으로 가로막거나 결사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예, 지켜보는. 따님이 그럼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엄마. 아,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를 뭐 어떤 뭐 호감을 표현하고 사귀자고 표현하는 어떤 남자아이의 이야기. 어떤 오빠의 이야기. 그리고 뭐 저희 딸아이 누구한테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이런 게 티가 나거든요. 아이들이 그거 못 감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 소재로 제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반대를 떠나서 그런 이슈를 이게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정수 씨 따님이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은 남자친구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일단 아 그게 다 되게 듣기 싫은데 아 듣기 싫을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아직 제가 저 딸이 이제 돈을 이제 같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왠지 내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남자한테 얘기한다 요즘에 하루에 하는 말에 그 친구가 하는 말에 70%는 아빠거든요. 네. 아빠
아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아빠. 그런데 그 입에서 다른 남자 이름이 나왔어. 아, 이거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아빠들이 정수 씨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다, 며느리까지 데려왔다 이러면 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또 시골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조혼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 있다 그런 얘기만 해도 많이 들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이,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그 애들 고등학교에 그 남녀가 다니는 자녀를 좀 부모님들께 이성교제 관련해서 그냥 그래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아이들이 그 이성을 좋아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그런 마음 자체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인정해주고, 아, 그래, 좋아할 수 있다. 아, 사귀고 싶으면 들 수 있다. 라는 걸 충분히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 방식에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일탈적으로 나가거나, 너무 어떻게 보면 선을 넘어가거나, 예,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인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하는 거는 부모가 버튼을 누를 필요는 좀 있다.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라이트를 꺼주세요. 예, 그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인정해주고 사람이니까는요. 그리고 그런 마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감각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모가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는 부모가 어느 정도 좀 제시해줄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의 심리, 또 그 여자의 마음, 김선희 원장, 그리고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선희 원장은 고등학교 때 뭐,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짝사랑했다고 그랬는데. 네, 짝사랑했죠. 그럼 이성교제까지는 발전은 못했군요. 그렇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편지를 통해서 한번 알리고, 졸업식날, 같이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은 그게 다예요. 별로 반응이 없었나 봐요. 그럼. 그 남학생도 이렇게 좀 얌전한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남자 친구는 저를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저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얌전히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그랬던. 맞아요. 되게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네,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예. 앞서 그 성적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남녀 공학의 경우에 반에서 10등까지 성적을 내보면은 한 6명에서 7명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은 아마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남자애들이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포인트 요점 정리 같은 거를 갖다 바치는 게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그거 기발한 빨고서는 되게 네, 잘했다. 근데 정확한 어떤 통계치를 낸 건지 아니면 그냥 경향 의외로 여자애들이 많네 뭐 이런 경향인지 제가 사실 잘 명확치가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잘한다 그래요. 아 실제적으로요.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 전과목을 다 아우르는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 그래서 좀 여학생 특유의 그런 꼼꼼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는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전체 과목을 다 성적을 잘 받아서 등수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게 꼼꼼히 이렇게 하는 여학생들의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좀 적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족보 같은 저서. 네,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만나지 못했던 박상현 아나운서. 아유, 만나네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7726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새댁입니다. 알콩달콩 소꿉놀이 하는 기분으로 잘 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단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대문 비밀번호를 물으셔서 별 생각 없이 알려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십니다. 휴일에 소파에서 쭉 쳐져 있는데 띡띡 소리가 나서 현관을 보니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더군요. 더 큰 문제는 심지어 제가 집에 없을 때도 빈집에 들어오셔서 제 화장품을 바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한다는 겁니다. 이거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다 이런 건가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하나 있는데 예, 두 분을 한번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번 접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 이정수 씨는 네. 집 비밀번호를 네. 부모님이나 뭐 장인 장모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비밀번호는 모르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키를 갖고 계세요. 집키가 있으면 비밀번호 몰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 왜 요즘 전자식이라 스마트키 카드가 알고 되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전화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화하고 오신다기보다는 저희가 요청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기나 육아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SOS에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저희 식구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양 가족들이 물어보는 일도 없고요. 예, 네, 물어보는 일도 없었고. 알아서 안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그거는 뭐. 됐고요, 개매. 네. 지금 8265번이 뭐 문자를 주셨어요. 정수 씨는 비 오는 날 수채화 그리는 듯 이야기를 하시네요. 실속이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재밌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분 상품 드릴게요. 실없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재밌답니다. 네. 네. 저희 축하의 박수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네. 뽑히셨어요. 지금 박상현 아나운서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으로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런 거냐고 또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에 하도 그 시월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예. 시어머니들이 잘 알아요. 이제는 많이 예. 알아요. 요즘에 좀 많이 이런 분들 좀 이런 거 매너라고 생각해서 자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아는데 아직 이분 그 어머니 집에는 TV가 없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케이블 TV를 빨리 놔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도 예. 시어머니가 자주 집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멀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지방에서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뵐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보면 사실 이런 식의 그 갈등들이 예. 사실 부부상담 오는 그 신혼 부부들에게도 꽤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서로는 이제 경계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 결혼 초반에 이제 서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조성이 돼야 되는 개선이 네. 돼야 되는 일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며느리 입장에 상당히 불편하겠다. 이건 반드시 네.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과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시어머니 행동이 선을 넘은 건 맞아요. 예. 선을 넘은 건 맞는데 과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렇게 불편한지 혹시 알고 계실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시선만으로 볼 게 아니라 예. 왜 이렇게까지 진전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전이 되기 전에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예, 며느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로 불편하고 고민스럽다면 상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예. 그게 분명한 이제 원칙이죠. 그렇죠. 예, 얘기를 해서 개선책 내지는 절충안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거는 명확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예, 어떻게 절충안을 찾냐 그 이제 그 디테일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 내용에도 보면은 자제를 부탁을 했더니 내 아들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 오냐면서 화를 좀 냈다는 그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집에 전세 만약에 전세면은 전세금 비율을 아내가 더 높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내 집이다. 아. 그래서 내 집, 남편 집이 당신 아들 집이 아니고 내 집.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한 대처? 큰 원칙은요. 네. 사실은 이게 그 큰 원칙 하나만 생각하고 사실 가야 되냐. 이게 물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큰 원칙 하나를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는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무조건 뭐 어머니 오시지 마세요라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어머님도 방어적으로 나오시고 공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고 하지만 이제 부드럽고 담대하게 예. 그러니까 공격이 아닌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을 해가셔야 앞으로 결혼 생활도 예, 이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평상시 며느리가 예. 근데 좀 밑밥을 깐 게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정수 씨가 이런 경우에 남편이라면은 그래서
부인이 시어머니께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당신이 좀 얘기해달라 그런다면 아 저한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요? 네. 그럼 저는 취업식 가서 엄마 저 아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의 또 시작이죠. 네. 이런 거는 현명한 대처법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일단 의논을 네. 잘 해보시고 네. 분명한 거는 여러 차례 걸쳐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얘기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원칙은 그거는 불변이고요. 네. 예. 그 하지만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머니 당연히 섭섭하실 거예요. 네. 당연히 섭섭하시고 화, 분노 이런 거 당연히 그 보이실 텐데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선을 지키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섭섭함이라는 통과 의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지만 섭섭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원칙을 큰 원칙을 정하시고 그 디테일들은 남편하고 의논하시고 여러 차례 부드럽게 시도를 예. 하시면서 예.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예예. 짧은 시간 안에 확 하지 말고. 그렇죠. 단도직이 좀 OX식으로 어머니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아, 그럼 며느리도 너무 아이 같은 거예요. 며느리도 좀 공수표를 날리면 안 돼요. 예. 아유. 그 어머니 아유 언제든지 오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성우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